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요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8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었죠.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으면서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발 인플레이션 급등과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장중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기도 했지만 차이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일제히 훈풍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분 좋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주유소 3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점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유소 3부는 1시간 동안 또 전문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얼른 또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을 모셨는데 사실 주유소 2부에서도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유소 2부에 이어서 또 3부에 나오셨는데 좀 3부에 나오시니까 첫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떨리네요. 네, 일단 너무 떨리고요. 떨리세요? 네. 전혀 안 떨려 보이시는데? 아니요, 지금 속은 불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발발 떨고. 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네요. 아, 정말. 시간은 흐르는 거니까. 네. 아, 네. 이제 차근차근 또 적응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월요일마다 또 이제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 주유소 3부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이요? 네. 오늘 장은 제가 아까 1부에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좋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오늘 장이 좋았다? 네.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바이오주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사실 바이오주가 최근에 많이 조금 추세가 좀 안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단 첫 거래일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상당히 좀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시거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1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에 나오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대한해운이라고요. 네, 대한해운.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3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예. 물론 물타기도 조금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놨어요. 3,300원까지 내려놨는데. 예예. 비중은 한 20% 되고요. 아, 네. 비중이 20%. 근데 계속 내리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네. 어디까지 내려가고, 이게 손절을 해서 팔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목표가를 조금 해서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감을 못 잡겠어요, 지금. 하도 계속 매일 몇십 원씩 떨어지니까.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6월 달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아, 이번 달에 매수하셨고요? 아, 6월 달에. 6월, 7월에 했어요. 6월, 6월, 7월쯤에 매수를 하셨고 계속해서 네네. 이제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해당 네네. 부분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을 받아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6월 7일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6월 8일에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3,000원, 4,5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서 네. 좀 주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310원인가 2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며칠째 계속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계속 쭉쭉쭉 내리길래 이게 어디까지 추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 판단으로다가는 답이 안 나와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6월 8일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2개월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네네. 사실 주식 하시면서 2개월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거면은 상당히 적은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일단 네, 이거를 네, 사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그냥 그 방송에도 보고 이렇게 쭉 보면 그 해운주 있지 않습니까? 네. 해운주 괜찮다고 그러고 뭐 앞으로 뭐 쭉쭉쭉 그 전망이 좋다고 그러길래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이거 괜찮은 것 같고 또 그전에는 또 그 2천 몇백 원대에서 쭉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이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게 저 뭐 벌크선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더니 그 3천 원, 500 원대 그렇게 하더니 거기서 놀더니 그대로 쭉쭉 떨어지더니 오늘도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지고 뭐 좀 지난주도 쭉 떨어지고 그래서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좀 그냥 쭉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저기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사실 손절을 잘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게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네네. 지금 3,000 물 타셔가지고 지금 3,310원 요 정도시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3,025원인데 사실 네. 2,600원이 지금 최근 저점이에요. 2,674원. 그러면은 2,700원, 2,800원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네. 비중이 20%인데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네. 그리고 요 해운 관련해서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뭐 좀 가져가면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시면은 오히려 네. 떨어지면은 더 좋은 겁니다. 차라리 올라서 올라가면서 사버리면은 평당가만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려주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기회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사실 좀 버티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네. 빠르게 손절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10% 지금 약 한 10% 정도 하락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정리 비중을 조금 더 정리했다가 반등이 네. 조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네, 조금 이런 거는 좀 전략이 좀 여러 개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일단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약 거의 한 20일가량 정도는 지금 계속 한 달 내내 하락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3,220원대에서 한 10%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네. 아, 매도를. 네. 매도를 하고서 이제 비중이 20% 남은 건데, 그들이 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220원을 제가 그때 다 팔아버릴 거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감이 안 잡히고 잘 판단이 안 서니까, 네. 주식은 뭐 제가 경험이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앞으로는 이 해운주가 괜찮다고 뭐 팬오션인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그런데 뭐 컨테이너선이 어떻고 벌크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해운이 그때만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사람 당황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뭐 H&M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해운주 좋다 하는데 사실 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요 기간을 사실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되면 네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다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가져가실 거면은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매수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루하루 좀씩 조금씩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바닥을 한번 잡았을 때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한번 왔을 때 그때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언제까지 하락을 계속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래서 제가 그 전화드린 것이 뭐냐면은 지금 아예 내일 그 화요일 날 전량을 매도를 해버리고 한 떨어지게 되면 한 2,700원대쯤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지금 계속 한 10여일 이상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서도 내일장에 그냥 전량 매도를 했다가 한 2,700원대에서 재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고요. 어차피 지금 하락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2,700원 좀 더 내려가면은 뭐 2,600 초반까지도 또 다시 한번 또 찍을 수 있는 좀 이런 구간이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뭐 마이너스 20% 30% 가가지고 뭐 그때 다시 뭐 손절을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정리를 하고 어차피 이 종목을 지금 계속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보니까 뭐 4,000원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는 뭐든 한 3,000원, 6,700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고점이 지금 10원 모자른 4,000원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박스권이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고 고점 찍은 게 4,000원이에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종목이 다시 4,000원까지 갈 만한 재료가 확실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그냥 해운업이 좋다라고 해서 4,000원까지 올릴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 할 때도 좀 받았거든요. 유상증자도요. 네네네. 유상증자 받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내가 생각에 3,000원 그때가 보니까 3,000원 600원대에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지금 3,000원 지금 때 3,000원 때문에 한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길이 아닌가 해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좀 어떻게 이런 때는 처리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아주 매도를 싹 하니 하고서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고 쭉 가든지 그런 거가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유상증자도 받으셨죠? 받았죠.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유상증자까지 받았고 제가 지금 또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사실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전략은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2,6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한번 매수 기회로 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그냥 갈 필요는 없네요. 그죠? 버티실 수 있어요. 버티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거를 버티시려면은 안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전략을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네패스예요. 네패스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42,500원 20%야. 42,500원에 20%요? 예, 예.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네패스에 조금 전망하고 목표가 어느 정도 이래 좀
궁금하고 이랬어요. 아, 네.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를 네. 좀 어느 정도로 네. 두면 좋을지 한번 저희 예.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또 문의 예. 주셨는데 네페스가 지금 예. 42,500원이라고요. 예, 예. 42,500원. 이거 들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아, 이건 한 몇 달, 한 서너 달 됐어요. 서너 달이면은 저기 한 5월, 4월 예. 달에 매수하셨나 예, 예. 보네요. 예. 4월 달에 예. 매수하시고 지금 그러면 5월 달에 지금 여기서 횡보할 때는 물량을 더 안 늘리신 건가요? 안 그래도 조금 늘리지요. 아, 조금 늘려서 지금 현재 가격을 맞춘 건가요? 예, 예. 비중 20% 정도 담고 계시고 42,500원에 지금 오늘 예. 종가가 38,850원인데 예. 사실 주가상으로는 뭐 크게 예. 내렸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혹은 예. 또 별로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등락폭이 예. 있잖아요. 예.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매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여기서 한번 예. 한 차례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은 예. 예. 2020년 12월 30일에 대량의 거래량이 예. 나오고 난 이후로는 사실 큰 예. 거래량이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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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도 예.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요 마지노선이 현재 요 정도 가격대를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내려면 다시 3만 5천 원까지는 또 터치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뭐 주가 전망이라고 사실 볼 거라고는 좀 없겠지만 어쨌든 회사마다 사실 주가 전망은 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쨌거나 예.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려고 하고 또 주가가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려면은 예. 이런 것들은 좀 올려주는 주체들이 정확한 재료 혹은 뭐 없더라도 있듯이 얘기하면서 예. 올려주기를 좀 사실 바래야 되는 게 좀 있는데 어쨌거나 주가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실 수 예. 있고 다만 그 기간이 문제인 겁니다. 예. 분명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거예요. 상승 추세로 예. 돌아설 건데 예. 그 시간이 예. 언제냐 그리고 얼마나 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예. 언제 매도를 하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기다리시고 사실 예. 주식은 인내심 싸움이에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무조건 먹게 됩니다. 웬만하면은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 뭐 손절을 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지는 건데 웬만하면 손절 안 치시고 물량 예.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의 바닥권을 만약에 예. 여기서 한 번 더 보여준다 예. 하면은 한 예. 2주 정도 보시면서 한 2, 3주 차에 예.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준다면은 매수하지 마시고 더 관망하셨다가 예. 거기서 다시 바닥을 잡으면은 그때 매수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을 잡으면 뭐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오겠습니까? 3만 6천 원에서 7천 원 선은 또 찍을 수 있겠죠. 충분히. 왜냐하면 위에서 올려줬는데도 수량이 안 나오고 내려주는데도 수량이 안 나오면은 사실 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건데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추세를 보셔야 되죠. 요 한 몇 주 전에도 결국은 뭐 근 한 4만 한 2천 뭐 몇 배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또 3만 6천 7, 8배원까지 갔다가 3만 7천 얼마까지 그래 하다가 또 다시 또 이래 좀 올라왔거든요. 예. 야가 갈듯 말듯 하면서 또 밑으로 한번 또 뺐다가 또 다시 또 조금 들고 계속 그러네. 주식수도 사실 이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등락폭이 사실 조금 있거든요. 예. 예, 충분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아마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예. 본전 이상에서 한번 매도하실 수 있는 기간이 왔어요. 최근에.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왔는데 이런 것들은 안 했어요. 예, 그렇죠? 이거를 예. 사실 일부 정리하고 조금 예. 더 밑에서 사 가지고 평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 올라간 요 시점 지금 예. 요 시점, 그죠? 예. 요 시점에 못 팔죠, 대부분. 왜냐하면 예.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못 파셨는데 다음 날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 또 예. 반등하면서 또 이렇게 천천히 하락하고 있죠. 이럴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과감하게 정리했다가 매수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파악을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게 조금 귀찮고 사실 매일같이 이런 거 보실 수도 없고 파악이 좀 힘들다면은 차라리 내릴 때까지, 충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바닥권을 한 번 더 다지면은 거기서 매수 한번 하시고 바닥권 안 잡으면은 기다렸다가 바닥권 잡힐 때까지 거기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 또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알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봐주셨으니까요. 종목을 믿고 기다리셨다가 또 큰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통해서도 상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신성 ENG요. 신성 ENG요? 네. 네, 매수가랑 매수가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700원이고요. 20%요. 2,700원에 20%요? 네, 네. 그리고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요. 전망이 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아, 네. 오늘 종가랑은 이제 크게 차이 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전망이 예. 어떤지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신성 ENG 이거 매수 언제 하셨나요? 저 지난달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했는 것 같아요. 지난달이요? 예, 한 며칠 됐어요. 지난달 금요일, 마지막 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 들고 계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예. 그죠? 들고 계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수가 2,700원. 예. 그리고 오늘 종가가, 2,635원이신데, 사실 뭐, 예. 변동 거의 없네요. 예, 예. 예. 변동 거의 없는데, 사실 이거, 글쎄요,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일단 주가상으로는 네, 주가상은 네. 크게 문제 없고 오늘 뭐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성 ENG가 뭐 140억 규모의 시스템 실링 공사를 수주했다.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네. 매출액 대비는 사실 뭐 많이 낮습니다. 2.9% 정도 수준이고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면 안 되겠죠. 일단 이게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나요? 예, 예. 비중이 20% 되고 이런 거는 혹시 어떤 거 보고 사신 건가요? 이게 작년에 네. 한번 들어갔다 상한가 쳤을 때 그때 물 팔고선 나왔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죠. 많이 내려와서 그냥 샀다? 예, 예, 예.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거는 이제 보지 않고요. 네. 그 한번 작년에 그 저 상한가 치고 나서 팔고 나서 안 봤었어요. 아. 안 봤던 어느 날 보니까 좀 싼 것 같길래 그냥 샀죠. 아, 매수 이유가 사실 상당히 뭔가 있지는 않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은 그냥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차라리. 예. 왜냐면은 이게 한번 올라갔, 예전에 한번 내가 먹었다가 지금 주가를 보니까 많이 내려왔네? 근데 다시 올라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죠? 내려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사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553원짜리가 4,4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2,630원까지 또 떨어졌고요. 예.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월봉입니다. 이거 지금 기간 버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 몇 개월의 기간을 버티실 수 있으면 사실 지금 매수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내가 예전에 샀는데 지금 주가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 살 이유가 없죠, 별로. 네, 차라리 다른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바깥하는 게 나을까요? 네? 매도를 하고 다른 걸로 바깥하는 게 낫나 이거죠? 아, 그럼요. 훨씬 낫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뭐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예, 어쨌거나 하락 추세입니다. 어쨌거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놔도 계속 하락이죠. 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사는 거는 여기서 한번 조정 주고 물론 이거는 옛날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예. 어쨌거나 지금도 현재 기록된 것만 봤을 때도 하락 추세입니다. 반등이 올 때 차라리 사세요. 차라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반등이 올 때 차라리 사시고 지금은 오히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일 뭐 장중에 조금 뭐 한 1-2%만 올라와도 바로 뭐 거의 본전 수준 오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성 ENG 상담 주신 종목이 이전에 그 음악 변동 관련 그 태양광 관련 여러 테마로 묶여서 잠깐 반짝 시세를 줬던 종목 같은데 이 정확한 매수 이유가 있지 않은 종목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고 포트 교체를 하는 그 전략을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금융지주요. 한국금융지주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원에 20%요. 10만원에 20%요? 예, 예. 아, 혹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좀 내렸어요. 내렸는데 예. 본전까지 올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네, 매수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되지는 않으셨고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분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금융지주, 이거 혹시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건가요? 이게 몇 번에 네. 그 카카오 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사실 샀거든요. 샀는데 올라갔는데 내가 뭐 어디 갔다가 놓쳤어요. 못 팔고.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내려버렸어요. 아, 그게 못 파셨을 때가 이제 7월 23일인가요? 그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때 못 파시고 지금 사실 살짝 내려온 상태네요. 살짝 아이고 지금 많이 내려왔죠. 매수가 10만 원 아닌가요, 지금? 예, 10만 원요. 10만 원. 지금 올랐죠. 95,900원. 그만 지금 거의 한 3%? 3-4% 정도 되나요? 그죠? 3-4% 정도 하락. 제가 20% 샀죠. 아, 그러니까 비중인 20%고 주가가 하락한 거 지금 한 3-4% 정도잖아요. 예, 예, 예. 그죠? 예, 예. 충분히 본전에서 매도하실 수 있고요. 예.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아까 전통화에서 예, 좀 얘기를 나눴지만 매수 이유가 사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여기에 예. 확신을 두고 매수를 했다기보다는 뭐가 좋아서 그냥 뭐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은 주가를 넓게 보시면은요. 3만 원에서 이게 물론 코로나 시기니까 이 정도 선 볼게요. 여기서 예. 10만 원, 12만 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죠. 예. 네, 2배 이상 올랐고 지금도 사실 장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수익 구간이에요. 아직도 예. 수익 구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많이 희박하죠. 많이 희박합니다. 네, 많이 예. 희박하기 때문에 단지 이런 거는 조금 하반기까지는 좀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반기까지는.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3% 정도 빠졌지만 이거를 만약에 못 버티시면은 사실 하반기까지 절대 가져갈 수 없거든요. 절대. 예. 그러면은 차라리
깔끔하게 손절하시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하반기에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매수하세요. 그럼 지금 더 내려갈까요? 지금 앞으로 올라갈까 싶었어요. 본전에는 사실 충분히 기술적 반등만 와도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본전 이상에서도. 충분히. 예.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럼 놔둬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아 충분히 아 그럼요 충분히 홀딩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웬만하면은 손절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손절하지 마시고 예. 본전가 혹 내가 여기서 단돈 만 원이라도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예. 가지고 가시다가 분명히 이게 10만 원 이상 와도 제가 봤을 때는 매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11만 3천 원대도 매도를 못 하셨는데 이거 지금 10만 2천 원, 10만 3천 원, 뭐 5천 원 간다고 해서 매도하실까요? 매도 못 해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그래서. 들고 가세요 하반기까지는. 하반기까지는 네. 11월 달까지요. 아니요 올해 하반기 12월. 12월까지. 네. 그리고 막 보지도 말고 테레비도 보지 말고 막 잊어보고 있을까요? 테레비는 보시고요. 테레비는 보시고 이 한국 금융 지주만 보지 마세요. 딴 거는 봐도 괜찮고요. 아, 딴 건 많이 보셔야죠. 시장 흐름을 아이.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딴 건 많이 보시고 한국 금융 지주만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던지 아니면은 맨 밑으로 두세요. 맨 밑으로. 예.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세요. 가끔 가다가. 그럼 이게 저 생각에 10만 원 5천 원까지는 올까요? 10만 5천 하반기 정도 되면은요. 지금 최근 고점이 12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12만 원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요. 네, 하반기까지 잘 들고 가세요. 예, 예, 예. 네, 아이고, 시청자님, 저희 그래, 오늘 김범주 예, 위원님께서 하반기까지 무조건 매수가 이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TV는 저희 서울금대 TV 이 주소 3부 꼭 봐주시고요. 이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만 저 밑에 넣어주시고 좀 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샵 0082로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선익 시스템.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이요? 네네.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60원. 3460원에? 네, 20%. 20%요? 네네네. 아, 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네.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나 궁금합니다. 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네 바로 네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익 시스템 이거는 그 제가 또 이렇게 네, 포트에 또 있는 종목인데. 예. 어떻게 알고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이거 그 전에 메타버스로 네. 해서 자이언트 스텝 좀 사서 조금 팔다가 네. 너무 올라가서 선익 시스템을 같이 탔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거 이번에 그 맥스트 나오면서 이게 폭락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좀 걱정이 조금 돼요. 아, 걱정이 좀 되시는. 그런데 네. 3460원이면 사실 이거 들고 계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오래 안 됐는데 길어봤자 사실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네네. 그렇죠? 한 달... 제가 자이언트 스텝 좀 싸게 있다가 조금 올려서 팔고 다시 살라는데 너무 올라가 버려가지고 선익 시스템으로 갈아탔거든요. 일단은 네. 잘 갈아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잘 갈아타셨고 네. 이거는 메타버스는 사실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비슷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예요. 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주가들이 다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아마
크게 고성장할 겁니다. 크게 고성장하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상의 세계가 하나 더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무궁무진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내 사업을 다시 차려도 되는 거고, 그죠? 네, 정말 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보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단기간에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지금 막 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예.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장기적, 못해도 중기. 이왕이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왕이면은.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좀 여유 있는데. 더 좋죠. 사도 될까요?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지금 선입시스템 한번 팔고 나왔어요. 좀 먹고. 아, 그래요? 나와서 좀 떨어질 때 한번 더 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중이 20%인가요? 예. 전량 사서 전량 팔았다가 네. 두 번째 사서 이번에 딱 이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한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할 계획으로 지금 시작이 들어갔는데 네. 저기 맥스 나오면서 이게 폭 빠져서 네. 근데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맥스가 나와서 폭락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냥 이쪽 지금 시장은 어차피 순환매예요. 아시겠지만 네네네. 네,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이것도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올라갔다가 좀 횡보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게 보셔야 돼요. 차트나 길게 보시면서 네.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 기간이 사실 좀 네. 오래 걸렸을 뿐이지 네.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주가 떨어지면은 대신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하락이 멈추고 바닥권을 잡아갈 때 매수하세요. 웬만하면. 네, 제가 지금 돌아서는 거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쯤 되려나. 돌아서면 살려고 생각하거든요. 톤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근데 그게 언제쯤 잘 모르겠죠. 아, 그 언제 상승인지? 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이거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인 애들 좀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방금 네네. 말씀해주신 뭐 맥스트도 예. 있고 뭐 다른 거 뭐 예. 자이언트 스텝도 있는데 예. 그런 거 지금 현재 대장 노릇하고 있는 애들 예. 그런 애들 수급 들어올 때 수급 들어올 네. 때요? 그런 애들 수급 들어올 때 같이 보세요. 사실은 선입 시스템이랑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다르죠? 이라는 게 다르죠, 당연히. 예. 똑같았으면 지금 선입 시스템도 자이언트 스텝이랑 똑같지 않았을까요? 예, 조금 달라서 좀 탔던 건데. 네. 근데 사실 조금... 어떤 게 대장이 될지는 몰라요. 네, 어떤 게 예, 대장이 예. 될지는 모르고. 예.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 바닥권 잡을 예. 때 그때 매수 한번 더 하셔가지고 조금 오랜 시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갈아탔다고 칭찬 받으셨어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핫하고 또 트렌디한 이 분야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게 보시고 또 길게 보실 만큼 더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머큐리라고요. 아, 네, 머큐리 종목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7월 26일 날 제가 1,250원에 네. 20% 샀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네. 안 해봤던 거고 생소한데 예, 예.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전문가님께서 이걸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걸 듣고 차트를 보니까 네. 1,500원 찍고 그냥 거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250원에 잡았는데 네. 일주일 완전히 6일째인데 이게 반등이 없고 지지부지해서 한번 네. 좀 배워볼 겸 제가 신청했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추천을 예. 받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아,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이렇게 우연히 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괜찮네. 그래도 KT하고 연관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움직임이 아주 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신 관련주라고 해서 좀 들어가 보셨는데, 움직임이 네. 너무 없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네, 연락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대응 전략을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머큐리 1250원이요. 네, 네, 네. 1250원. 이거 그러면 지금 7월 26일에 매수하신 네. 거면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제가 뭐 인선 EMP라든가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네. 좀 수익 좀 보고 좀 수익 좀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 방송을 보고 차트 보는 법을 조금씩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추천한 건 아니고 제가 우연히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1500원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칠까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한번 매수를 넣어봤더니 잡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종목도 생소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공부도 할 겸 제가 연락드려봤습니다. 아, 일단은 사실 박스권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상당 2020년 4월. 이건 뭐 지금 코로나 터지고 살짝 반등했다. 그 뒤로부터는 살짝 뭐 얼마야 여기 12,400원에서 650원대. 네네.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난 뒤로는 다시 떨어졌어요. 네. 그죠? 길게 보시면은 예예. 올라갔다가 터치하고 떨어지고 다시 터치하고 떨어지고 요거 반복하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물론 네.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진 상태고요. 예.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같이 모아가시면 좋아요. 차라리. 아... 네. 왜냐하면 아직 대시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같이 조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천천히 아... 매수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네. 이렇게 등락폭이 좀 있는 상태라면은 다시 한번 예측. 이건 시장은 사실 예측이잖아요. 네네. 그죠? 언제 올려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뭘로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나온 게 지금 15일에 보니까 KT와 147억 원 정도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네.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게 지금 머큐리 최근 매출액 대비 12.4%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7월 15일이면은 7월 15일에 2% 올랐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좀 손절하려고 네. 12,250원에 내놨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공부도 좀 할 겸 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연락 드려봤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우연히 통화가 돼서 너무 좋아요. 아, 네.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네, 네. 예, 맞아 네. 설명 좀 드리면 7월 15일에 뭐 계약 공급 내용이 나왔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그죠? 오히려 올라갔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제자리였어요. 네네. 이런 거는 단순하게 누군가 누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네. 지금 지난 올 초 1월 27일에 그나마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주식 수도 거의 없는데 네. 주식 수 거의 없네요. 주식 수도 거의 없고 뭐 신용도 사실 뭐 그런 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누군가가 강제로 누르고 있다라는 거는 매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매집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같이 모아가시면 돼요. 차라리 네. 네, 이런 거는 같이 모아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 싸움이에요. 이건 굉장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악질이에요. 이 정도면 네. 네, 상당한 악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버틸 수 있다 앞으로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매수를 점점점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하시면 되고 네. 뭐 계속 흔들 것 같다 하시면은요 본전에 매도하시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9,400원 뭐 거의 8,970원까지 내려오잖아요. 네네. 여기까지 다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차라리 한번 가격을 줄 때 빨리 터치 손절하시고
손절이나 아니면 본전 이상해서 웬만하면 손절하지 네. 마시고 단돈 네. 100원이 되든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오신 네. 다음에 천천히 기다렸다가 뭐 한 달이라도 기다렸다가 아유, 요 정도 그렇군요. 라인에서 매수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요. 아 기업을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다 아는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걸로 해야 되겠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후회를 하면서 한번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싶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네. 네, 머큐리 종목이 큰 시세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모아나가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이 시장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0081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또 편하게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서 유튜브와 또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범준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이 종목이라면 앞으로 좀 월요일 이 주유소 3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문자로 들어온 상담이고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은 20% 2699님께서 바이오니아 네, 종목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7,000원이요? 네,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면 사실 이게 글쎄요. 이거는 지금 풍족한 고민인 것 같네요. 네, 풍족한, 상당히 풍족한 고민인데 네, 물론 이제 이거는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내가 17,000원에 들고 있지만 네. 이 바이오니아라는 회사가 네. 지금 뭐 유전자 관련 쪽으로 해서 유전자도 네. 좀 협의 좀 있지만 어쨌든 이쪽 때 시장을 좀 봤을 때 아 35,000원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17,000원에 내가 들고 있든 2만원에 들고 있든 35,000원에 오늘 종가에 잡았어도 네. 이게 지금 당장 4만원, 5만원 가도 사실 글쎄요. 풍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미래를 보면은. 미래를 본다면. 네, 좀 미래를 보면은. 네, 좀 미래를 보면은 좀 그럴 수 있고. 어쨌거나 지금 2배 이상의 수익 구간이신데. 네. 근데 차트 보면 저도 뭐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계속.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이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오르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사실 36,800원 7월 8일에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지금 며칠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재차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네. 16일에 그 뒤로 좀 올랐죠. 올라가고 여기서 지금 악수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거는 언제 매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죠? 매수요? 네. 매수 뭐 당연히 여기 뭐 이런 바닥권 6월 달 5월 네, 3월부터 여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와. 충분히 보상 받아야죠. 네, 충분히 보상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을 버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버티신 분들은 이건 보상 받아야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지금 최고점이 35,200원 이때 잡으신 분들은 지금 본전이에요. 네, 지금 본전이거나 약간 이제 수익 구간에 도달하신 건데 이때 2020년 8월 19일에 잡아가지고 내려오시면서 잡으신 분들 보상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깨지지 않으면은 좀 더 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꺾어가지고 더 내려오거나 이래버리면은 사실 조금 추세전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꺾지 않고 요 구간을 지지해주고 위아래로 흔들어버리면 차라리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000원이면 지금 남부럽지 않죠. 뭐 어디 섹터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나 바이오니아 들고 있는데 이러면 끝났죠.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뭐 이게 한 4만 원, 5만 원 뭐 더 가가지고 아마 목표하시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꼭 도달하셔가지고 충분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상담 종목으로 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김범주 위원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샵 0081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